이 슬라이닥스를 개조하는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슬라이닥스, 이 미국에서는 Variac이라고 그래요. Variable AC. 교류 전원을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Variac이라고 하죠. 이걸 왜 많이 쓰냐면은 진공관 앰플 만들거나 수리하시는 분들은 전원을 바로 딱 연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전원을 조금씩 올려봅니다. 뭐 소자가 타지는 않는지, 급격하게 전류가 소모가 되진 않는지, 뭐가 내부적으로 회로가 이상하면은 그런 현상이 발생하겠죠. 여기 전압 밖에 없어요. 전압을 조금씩 올려본다는 의미는 있지만은 전류를 급격하게 소모를 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간단한 이런 거를 써서 테스트를 하기도 해요. 요거가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영상을 보고 오시면 됩니다. 조금 더 수치를 보아가면서 할수 있는 기기는 Variac입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이 제품을 사용해 보기 위해서 이 메탈을 하나 샀어요. PZEM021. 직구를 하시면은 좀쌀것 같은데, 저는 기다리는 게 싫어가지고, 그냥 옥션에서 2만 얼마 주고 샀습니다. 이 스크린에 디지털로 전압, 전류, 그리고 와트, 그리고 와트 아워. 수치적으로 보면서 앰플을 테스트할 수 있는 장비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와이링을 하고, 외국분들이 이 제품을 가지고, 베리악을 업그레이드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에도 한계가 있어요. 베리악이 80볼트 이하일 때는 얘가 작동을 안 해요. 넘어가야지 얘가 켜지면서 작동을 하는데, 그 아주 머리 좋으신 분들이 0볼트부터 볼수 있도록 간단하게 개조하는 법까지 공유를 다 해놓으셨어요. 일단 기본 장착을 하고 작동이 되는 걸 확인한 후에 그 개조까지 해서 0볼트부터 쫙 켜져서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와이어링을 좀 살펴보는 게 좋겠죠. 일단 외부 전원이 들어옵니다. 세 가닥이 들어와요. 그라운드, 그리고 핫, 그리고 뉴트럴. 노란색과 녹색이 있는 선은 들어오자마자 바로 일로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그라운드죠. 딱 여기 생긴 것도 그라운드 표시가 있죠, 여기. 갈색 선도 들어오자마자 일로 빠집니다. 이거는 뉴트럴이라고 볼수 있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뉴트럴, 핫 구분이 좀 애매모호해요. 왜냐하면은 선을 이렇게 거꾸로 낄수 있기 때문에 구분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그두 개를 붙이지만 않으면 문제 전혀 없어요. 어쨌든 뉴트럴로 보겠습니다. 갈색 선이 뉴트럴로 가고, 그리고 뉴트럴 선도, 어쨌든 뉴트럴 선도 바로 가기도 하고, 또 안으로도 들어갑니다. 하늘색 핫. 이 핫선은 다이렉트로 빠지지가 않습니다. 절대. 이 선이 들어갔다가 변압이 돼서 나온 선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이 전압은 여기에 나오는 전압을 재는 거기 때문에 이 점과 이 점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그림 보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실제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요두 점이 0볼트가 됐던 20, 240볼트가 됐던 최종 여기서 출력하는 선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선이 다시 이렇게 나가요. 예. 나가는 선이 여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기본 연결이 마무리됐습니다. 와이어링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여기로 나가던 두 선을 다이렉트로 나가지 않고 여기 가운데 두 개에 들어갔다가 거쳐서 나가는 걸로 연결하셨다 보면 돼요. 이 상태에서 전원을 한번 넣어 볼게요. 제가 알기로 이거는 80볼트가 넘어야지 작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압을, 작동이 되긴 되는데, 벌벌벌벌 하네요. 예. 35볼트, 57볼트, 36, 40, 40볼트 정도 넘어가야지 작동하네요. 굳이 개조를 안 해도 될것 같은데? 미국 분들은 120볼트 전압을 쓰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작동을 안 하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못 보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대부분 뭐 22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자, 인두를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두. 전류는 0.3A 정도 흐르고 와트로 따졌을 때는 지금 70W 정도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파워 와트는 요거 곱하기 요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은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 보는 것보다 그냥 얘가 계산해주니까 0볼트부터 정상 작동을 하는 개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조법이 굉장히 쉽거든요. 혼자 이거를 구입했다면은 아마 저는 그냥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분들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개조를 해볼게요.
개조를 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이 작동 원리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얘가 왜 40V 이상에서 켜졌을까요? 이 작동 전압을 메인 전압을 그대로 쓰기 때문이에요. 작동 전압으로도 쓰고 측정도 하고 그리고 다시 내보내주고 이게 붙어 있는데 요게 붙어 가지고 요 캐패시터 요 다리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캐패시터를 통해 가지고 아주 미세한 전류를 사용을 해서 작동을 시킵니다. 근데 그 문턱 전압이 40V인 것 같아요. 작동할 수 있는 전압을 여기서 따 쓰는 게 아니고 별도로 그냥 줘버리면 되는 거예요. 어디서 별도로 주냐? 메인선에서 들어올 때 220V 핫선, 아까 요 선이었죠. 하늘색 하하하 핫선. 핫선을 그냥 다이렉트로 여기로 넣어주면 돼요. 여기를 끊어버리고 요 선을 끊고 요 선을 다이렉트로 여기 연결해주면은 전압이 얼마가 들어온 거 상관없이 항상 220V가 들어오기 때문에 얘는 항상 켜져 있게 되는 거죠. 자, 예, 들어 올렸어요. 요 다리를 입력선에 요 핫선을 그냥 다이렉트로 여기 따온 겁니다. PCB를 끊어내고요. 이렇게. 그러면은 작동을 0V부터 작동을 할 거예요.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V인데도 작동을 바로 하죠. 예. 자, 실제로 로드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걸 어떻게 뭐 잘 다느냐는 뭐 이거를 작업하시는 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